섰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얻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여러 이야기들이 실화 맞냐, 신화 아니냐라는 의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뭐 아무래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기엔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또 출애굽 때의 그런 뭐 홍해가 그냥 넓은 바다 갈라지거나 또 큰 배, 노아의 홍수 때 그 큰 배가 있을 텐데 그 증거 어디 있냐 뭐 예, 이런 얘기도 네. 증거 내라 그러니까요.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막 떨어지고 뭐 사람이 막 소금 기둥 되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뭐 막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네. 그치? 맞아요. 그리스 신화는 교과서에 나오는데 성경은 왜 안 나와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면서 이럴 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아세요? 예. 너무 답답해요. 네. 근데 2000년 전 얘기를 어떻게 다 알겠어 하고 그냥 넘기긴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입증할 수도 없고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 네. 오늘 주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았고
들을 거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가진 어떤 인문적 지식, 성경적 지식으로 이 주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출연진을 이렇게 봤어요. 네.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놓이게 됐어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나는 정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올포원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설교를 듣고도 궁금한 질문들도 나눠볼 텐데요.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먼저 신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신화는 하나의 이야기로 주로 초자연적인 존재의 행동을 다루며 세상이 지금 형태를 띠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며 그 해당 세상 속 사람들이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규칙들의 논리적 근거를 확립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주와 세상의 기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화는 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학적 그릇이에요. 신화라는 양식이 없으면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신화라고 하면 상상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허위, 전설, 설화 이렇게 들려요. 역사성이 없는 그렇게 들리죠. 그러면 성경엔 과연 신화가 있나? 저는 성경에 신화는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꽤 있고요. 성경의 양식들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궁켈이라는 독일 성경학자인데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라고 정의했어요. 괴테케시시대 신들의 이야기. 그러면 신들이 탄생하고 신들이 결혼하고 신들이 전쟁하고 신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게 신화라고 한다면 성경은 신화가 없죠. 성경은 유일신. 유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라고 정의한다면 성경에 신화는 없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화를 탈신화화 그리고 탈신격화 시켜요. 신적인 요소들을 다 탈신격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냥 간단히 취급해요. 그건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나오죠. 그게 탈신격화되었어요. 그리고 별들도 운명을 결정하는 천체 세력으로 숭배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별, 너 땅을 비추고 시간을 구분하는 기능은 너한테 맡길게. 이런 식으로 간단히 취급돼요. 성경에서도 별들은 탈신격화됐고 신성이 박탈됐어요. 고대 사회에서 바다용, 리와야단이라 그래요. 무서운 용이에요. 괴물입니다. 이 신화적인 존재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 걔 조금 크네. 큰 바다 짐승. 그렇게 표현돼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성경에 신화적 존재는 탈신화화됩니다. 그래서 신화의 옷을 벗겨요. 신적인 존재도 탈신격화돼요. 신성이 박탈됩니다. 오직 신은 야훼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신화에 가까운 본문이 창세기 6장 1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사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화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본문은 신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중요하죠. 그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여러분 어딜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죠. 근데 손을 봐요 사람들이. 손에 때가 묻었느니 뭐 매니큐어 색깔이 어떻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래요. 그런데 달을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이 창세기 6장 1사절에서도 신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뭘 가리키는가? 그가 가리키는 것. 이 본문의 의도는
대략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가 만연했다라는 걸 보여줘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4장 24절에 보면은 람에게 칼의 노래가 나와요. 77배를 갖겠다. 이게 점점 포악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요. 인간의 죄가 우주 영역까지 만연된 거죠. 그쯤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소재는 신화적인 소재지만 내용은 인간들의 죄가 만연돼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소재로 끌어온 것이에요. 그럼 소재고 가리키는 손가락은 죄의 만연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는 것,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진 것이다. 그 120세로 제한하는 게 거기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도를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본문인데 우리는 그 소재에 너무 신경을 빼앗겨가지고 주제,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다.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지 손가락에 주목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독특한 신학적 역사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신화라고 하는 것도 소재로 사용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달리 해석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 양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신화적인 것도 들어와 있어요. 동화도 있어요. 우화도 있어요. 민담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손가락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문학적 양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옷을 입고 과연 뭘 가리키는가,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킬 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본 의도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화 이러면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하냐, 이렇게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몽주 이후 또 과학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그 이야기, 스토리의 공신력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이 신화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세계를 설명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사상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되어졌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화들은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신화. 신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고대 근동 신화들은 대부분이 신들의 이야기고 신들의 통치를 당연시하고 그것이 세상 이치 인양 가르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화를 통하여 강조되어졌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를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 왕들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아니, 다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왕들이 어떻게 그 신화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인간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때 당대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신분은 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신과 왕과 통치자들 연결시키는 이 고리를 만들어 놓고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짓누르는 도구로 이 신화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대 그 문헌들을 보면 인류 최초의 족보 수메르 왕명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후 그것은 도시 에리두에 있었다. 에리두에서 알룰림이 왕이 되었고 28,800년을 다스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인간 창조 신화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급 신들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통치자들이 이런 신화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노동시키고 부려먹는 이데올로기로 이 신화를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독특한 책이냐. 여러분, 창조기사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기사가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헌들을 보면 창조기사들이 신화 형태로 굉장히 많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화들은 신중심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인간들을 지배하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신화의 틀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과 핵심 주제는 그때 당대의 신화의 핵심적인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달, 신, 물, 폭풍 이런 게 전부 다 신화에 쓰는 신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피조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특정한 신분, 왕과 통치자들만 신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당대의 왕과 통치자들의 그 주된 사고방식, 그 거짓된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형식은 신화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내용은 그 당대의 가르침과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내용.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서 오히려 그때 당대의 신이라고 말했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리로 인간들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형식과 겉옷의 모양으로 보면 신화적인 형태와 틀을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그 시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오히려 굉장히 저항 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한 시대보다 앞서 나가서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그 당대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켜 놓고 있는 책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의심이 되고 이게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일까? 이런 의심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혁명적이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인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너 성경을 아직도 믿니? 네,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화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죠. 성경과 신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의 상상에 기초하죠. 공상과 허구입니다. 그 중심에는 재미와 흥미가 있고요. 또 이미 설명하신 것처럼 지배 계급을 위해서 인용하는 여러 우화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허구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션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기초하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구원 약속의 성취
가 드러난 실제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논픽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아니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학적 표현이 있다라면 그 본질과 의도를 잘 해석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을까요?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신화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마저도 신화로 취급하게 만드는 사조가 있었고 또 거짓된 사조의 거짓된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신앙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허황된 미신과 우화에 가까운 이러한 신화에 대해서는 경계하게 한 것이죠. 성경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화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자, 성경을 대할 때 그러므로 저는 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관점을 고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은 성경이 기록한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를 해석해내는 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에게도 성경이 신화로만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성경을 펼쳤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처럼 느껴지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허감, 장자 여러 죽음을 계속해서 파헤치면서 그 시대적 우상을 파하고 인간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과정이죠. 또 신약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상하는 것도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거고 귀신은 실제하는 영적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고 귀신의 존재가 있고 또 이 귀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작업이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단지 문자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이면의 의도와 본질을 해석해내고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속의 신화 같은 이야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목사님들 설교해 주셨는데 정말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이 설교 속에서 많이 해결이 됐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느라고 헛다리 짚은 경우가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진리인데 어때서 이렇게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다른 신화들 또 비슷한 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다른 신화들이 아무래도 성경을 좀 베낀 걸까요, 목사님? 베꼈다라기보다도 저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영감은 받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 시대의 문학적 옷을 입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나 문학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계를 지닌 존재잖아요. 뭐 지식도 문화도 상황도 그냥 자기가 사는 그 시대 안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 문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네. 예, 성경이 신화와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는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문화적인 옷을 입었다, 뭐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 다운되어서 표현됐다, 다 그런 표현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일반 신화 내용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에누마 엘리시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창조 신화가 거기 최초로 나와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문헌에 뭐 아트라시스 같은 서사시에 인간 창조 신화하고 홍수 신화하고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이 더 먼저 나오라고 나온 거로 이해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화예요. 주전 200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모세 활동 훨씬 이전이고 오경이 모아진 그것보다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신화, 창조 신화, 인간 신화, 홍수 신화 먼저 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것이 1848년에 토판문서로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바벨로니아하고 아시리아인들이 쓴 내용인데 요것이 이라크 니네바 지금은 니네바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니누에 아수르 수도 니누에 거기 니누에 도서관 유적지에서 발견됐어요. 1848년에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 비슷해. 성경의 내용하고. 성경이 다 베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바니팔 궁전에서 또 토판문서가 발견됐어요. 이거를 조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1872년에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이게 성서학계 폭탄 투하한 거예요. 고대 근동학자들은 봐, 성경은 다 베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은 몇백 년 전에 문서가 발견됐는데 성경하고 보니까 비슷해. 그럼 성경이 베낀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는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벨, 바벨 논쟁이 있어요. 비벨은 성경이고 바벨은 메소포타미아 문헌이에요. 바벨. 그래서 고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다 바벨의 손을 들어주죠. 다 신화가 오래된 거고 성경은 다 베낀 책이다. 표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절까지. 성경은 다 허구가 되고 신화가 신화를 베낀 아우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잘 말씀 주셨는데 메소포타미아 신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벨론에 있는 신화들을요. 성경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일이 반박하고 있어요. 예,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통해서
야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독특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유사점 때문에 베꼈다가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차이점,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과 야훼 하나님은 너무 달라. 오히려 여기서 보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활용했다. 그러나 다른 메시지를 전했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받아 적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 한 곳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신화들 내용들을 누가 저자인지는 몰라도 저자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원래 그 내용은 이 내용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영감 받은 저자가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신화를 다 반대하고 있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세미나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이해되는 것도 많고요. 알면 할수록 굉장히 흥미가 네. 있죠. 정말 이렇게 더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신화 같다고 느껴지는 요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신화 같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호두 속살처럼 벗겨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먼저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고대 근동신화와 성경의 창조 역사가 흡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둘의 유사점은 뭐고 차이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아까 에누마 엘리시를 얘기했어요. 최초의 창조 신화. 저는 그래서 표현할 때 성경에 신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뭐 이렇게 창조 신화 그렇게 얘기하고 신화는 창조 신화 이렇게 신화. 표현해요. 성경에 신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신화라고 표현하면은 그 에누마 엘리시나 이런 고대 문헌에 나온 신화예요. 예를 들어서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창조 신화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거기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이름이 없었고 그 아래 대지 또한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태초에 모두의 아버지이신 아푸스와 어머니 혼돈의 티아마트가 있었는데 그들은 물을 섞어내고 있었다. 이게 우리 창세기 1장 1절하고 좀 비교해서 봐야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마루둑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마루둑이 여신 티아마트를 죽여요. 아직 인간들은 없어요. 우주 창조 신화니까. 티아마스를 죽이고 여신이에요. 둘을 잘라요. 한쪽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한쪽으로는 땅을 만들어요. 창조 신화에서. 그 다음에 티아마스 여신의 두개골을 가루로 빻아요. 가루로 빻아가지고 별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티아마스 입에서 나온 침으로 부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티아마스의 머리를 가지고 배지를 만들고 눈에 눈물을 가지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의 근원지를 만들고 그 티아마트 여신의 두 개의 유방을 가지고 높은 산을 만들고 그 유방 구멍에서 구멍을 뚫자 거기에 많은 젖이 흘러나와서 그게 샘이 되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최초의 창조 신화예요. 그리고는 그 마루둑의 신인 아버지 에아신이 있는데 에아신에게 명령해가지고 드디어 인간 창조를 명령해요. 그래서 티아마트를 따로 다녔던 킹구라는 부하신이 있는데 인간을 만들려면 신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니 반역자 킹구를 죽여라. 그래서 킹구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신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아트라시스 서사시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 창조 배경이 나와요. 인간 창조 신화예요. 아까 하급신 얘기했잖아요. 위신과 아래신. 하급신들이 3600년 동안 상급신들을 위해 죽도록 일을 했어. 음식 제공하고 빨래 빨아주고 뭐 노동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어. 하급신들이. 나도 신인데 저것들은 놀기만 하고 나는 뼈빠지게 이게 3600년 동안 이게 나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상급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러면은 그런 일을 맡길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게 돼요. 근데 인간을 창조했어요? 편했어. 600년 동안 인류가 번성하자 아 이제 인간들이 시끄러워. 인간들의 소음 때문에 신들이 수면이 방해가 돼. 그래가지고 쟤들 좀 인구 좀 줄이자. 전염병으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 가지고 안 돼. 때로는 가뭄을 주자. 때로는 야 홍수로 쓸어버려. 이렇게 됐어요.
이게 홍수설화예요. 홍수신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있었던 창조신화와 성경의 창조 이야기. 공통점은 별과 달과 해를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다. 이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은 에누마 엘리시는 신들의 투쟁으로 창조해요. 신들끼리 싸워. 성경은 신 한 번밖에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결단하면 돼. 싸울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누마 엘리시는 창조는 우발적으로 돼요. 우발적으로. 계획이 없었어. 싸우다 보니까는 뭐 하나 만들자. 뭐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그거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는 계획적이었어요. 인간 창조 신화를 보면 유사점은 홍수 심판이 비슷해요. 홍수가. 그런데 이 차이점들을 보면은 이 고대 근동 신화는 인간 창조의 의도가 신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 노예로 만든 거예요. 아까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려고.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모든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노예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왕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인간에게 뭔가를 얻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홍수 신화에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쓸어버렸더니 아 제사를 드릴 인간이 없네. 그러니까 제사상이 없네. 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16일 만에 의인이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 그걸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먹었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신들은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받는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의 발견이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독특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도 논쟁이에요, 이게. 아까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학자, 자유주의 계통분들은 신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종교학자들은 성경은 계시 문헌이 아니에요. 고대 종교 문헌 중에 하나야. 백기 문헌이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창조 신화에 먹혀버리는데 우리 같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참조한 것뿐이지 너무 다르지 않냐 결과가.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 신인데 한 분밖에 없다 그러고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대접을 받는데 이 하나님은 인간을 대접해. 그렇잖아요. 다 반대. 너무 달라요. 그렇네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 그걸 비교하면 네. 오히려 그 비교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독특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 말씀 들으니까요 더 궁금해지는 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어디까지를 신화적 요소로 보고 어디까지를 사실적 요소로 봐야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김광석 목사님 성경을 이 역사적 과학적 근거로 읽는 게 괜찮은 거죠?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다 사실이니까 사실적 요소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거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형성되어질 수 있나요?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깊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성경이 다 과학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적 사실이어야지 그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의 힘과 능력, 팩트를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과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역사적 사실이냐 과학적 사실이냐 어디까지 신화적으로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 명확하게 쪼개고 갈라서 딱 나누어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답도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양한 시선을 들으니까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까 이상갑 목사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네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읽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왠지 더 멀어질 청년 세대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성경 읽는 법 알려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읽어도 깨닫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뭐 50독, 100독 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고 1독을 해도 삶이 변화되는 분이 있어요. 자,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건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차이가 결국은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을 때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점점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점점 여러 능력들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삶의 변화로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접근할 때 그렇다면 불신자나 초신자 입장에서 조금 얘기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성경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겨 봐라.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내가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면 진심과 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심으로 성경을 대하는 이들에게는 저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는데 하루의 시간을 3시간, 4시간, 5시간씩 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인 성경을 대하는 데는 너무 경솔하게,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배우는데 하물며 저는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중심에서 정말 다가가는 그 헌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신자든 초신자든 또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믿기 어려운 게 성경이기도 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저희 올포원을 좀 곁에 두시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라는 이야기 오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정말 실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털어놔주시면 참 인간적으로 저희들이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해 주셨는지 또 실제 상황들 있었던 것도 들려주시면 저희들한테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를 잘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고 흔들렸던 적은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거는 신화이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저는 정서적으로 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따지고 있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네. 솔직히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많이 하면서 흔들려 봤던 경험이 있으면 좀 따뜻하게 그분들 질문도 받고 친절하게 설명을 네. 할 텐데 저는 보통 요새 기도 안 하구나. 시험 들었구나.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믿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냐 하는 기조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라 고3 때 예수님을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믿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의와 의심이 따라다녔어요. 저는 김관선 목사님 같은 분을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고 싶은데 믿지 않아져서 고민했던 시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믿어지지 않아서 또 성령 세례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어지고 나서 오히려 읽으니까 점점점 그 말씀에 의해서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조금 저는 뒤에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또 메시지로 상담이 자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저는 회의하고 의심해라 질문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서 멈추지는 말아라. 회의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맹신이나 맹목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목이나 맹신으로 치우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고 어떤 교주들의 세뇌당하는 식으로 세뇌당하고 싶고 삶의 변화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접근해라.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영감이다. 저는 지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요. 책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읽게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오랜 동안 청년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정말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을 때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교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이나 성도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결국 믿어지는 것도 저는 단지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원 저자이신 성령의 강력한 감동감화 교통교제가 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지성적인 노력을 같이 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맹심 맹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진리를 계속 찾아가는 구도자적인 자세와 보혜사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영감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그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좀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성경 안에 하나님 다 묶이진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서 안에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도 돼요. 우화도 있어도 돼요. 소설도 있어도 돼요. 시도 있어도 돼요. 편지도 있어도 돼요. 수많은 양식, 너네들이 퍼먹을 수 있는 그릇만 있다면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 그 다 가져와도 날 다 이해 못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학 양식들은 다들 그냥 손가락이에요. 다리 아니고. 이거에 우리가 꼭 역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거에만 묶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문자 안에 담겨있는 영은, 문자는 많은 양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서학자들은 성경에는 많은 문학 양식이 있다.
전설 같은 예언도 있다. 그러나 그건 소재야. 전설이면 안 돼? 동화면 안 돼? 성서시대 때는 나귀가 말도 했어? 창세기에는 뱀도 말했네? 그때는 뱀도 말했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살았네? 그 메시지가 들어가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뱀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하고 컨버세이션을 이런 말도 아니고 그런 우화나 그런 동화나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동원해서 성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었나. 그런 많은 양식들을 총동원한 거예요. 다 동원해도 하나님 마음을 다 못 담아내요. 소설은 의미가 없나요? 여러분 소설 볼 때 이건 다 픽션이야. 이거는. 에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안 읽잖아요. 네, 맞아요. 뭘 얘기하나.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소설은 다 뻥이래. 난 역사서만 읽을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뭐 어떤 양식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자. 그리고 강박을 갖지는 말자. 성경은 원 보이스가 아니에요. 멀티 보이스예요. 다양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 많이 배워요. 목사님들한테. 성서학자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 목회자들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이게 정답이다. 없어요. 누가 그걸 정답을 독점해요. 하나님을 누구도 다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많은 어떤 이 양식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열자. 열어도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다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제가 답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 네. 변화가 또 있겠네요. 네. 앞으로. 네. 바울이 나한테 보내는 건 아니죠.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한 말씀 그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목을 좀 키워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질문들이 생기실 때 주변에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저희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으로 보내주시면 성경 읽는 눈을 같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층 더 깊어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영의 눈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